탈모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오늘 정보톡톡에서는 여러 원인을 감안한 예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하루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 등으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도록 하세요. 과로 등으로 피로가 누적되면 신체 정상적인 신진대사가 깨지고 질병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둘째, 모발과 두피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특히 지성피부인 사람, 모발에 기름기가 많고 비듬이 있는 사람은 각질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매일 탈모 예방 제품으로 샴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샴푸 후에는 깨끗한 타월로 머리를 털어내듯이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샴푸를 할 때는 두피를 손톱으로 긁지 마시고요. 손가락으로 두피를 골고루 마사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머리는 여러 번 헹궈내서 샴푸 성분을 완전히 없애줘야 합니다. 셋째, 아침 저녁으로 두피 마사지를 한다. 두피 마사지는 두피의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모발의 영양 공급을 활성화시키고 모근의 활동을 촉진해서 탈모 예방에 효과가 있죠. 두피 마사지를 할 때는 양손가락을 펴고 손끝으로 두피를 천천히 누르듯이 하는 것이 좋고요. 또 스트레스 등으로 두통이 있을 경우에도 두피 마사지를 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죠. 넷째,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 모발은 단백질이 주성분이므로 단백질이 있는 음식을 많이 섭취하되 되도록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먹어서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또 머리카락의 성장을 촉진하는 식품으로는 미역과 다시마 등의 해조류가 좋습니다. 비타민 A를 많이 함유한 시금치와 당근, 토마토 등도 모발 성장을 촉진합니다. 다섯째, 과도한 헤어 제품 사용을 자제한다. 헤어스타일링 제품은 적당량을 사용하도록 하시고요. 두피에 최대한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헤어스타일링 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귀가 후에 반드시 샴푸로 깨끗이 감아서 잔여물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파마나 염색을 자주 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 파마나 염색 모두 머리카락의 큐티클층을 손상시키기 때문이죠. 여섯째, 빗과 타월 등의 올바른 사용법을 습관화한다. 탈모를 예방하는 좋은 빗질은 양쪽 귀 옆에서 시작해서 정수리를 향해 위로 올려 빗는 두피 마사지 빗질입니다. 빗으로 머리를 두드리는 일은 삼가하세요. 충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피가 점점 두꺼워지면 피부가 호흡하기 어려워져서 머리카락이 자라지 못합니다. 이 밖에도 탈모 예방을 위해서 머리카락을 말리는 방법도 중요한데요. 젖은 모발을 타월로 털어서 말리기보다는 마른 수건으로 눌러서 물기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드라이어를 사용할 때는 가능한 한 머리카락과 드라이어 사이에 20cm 정도 간격을 두고 말리도록 하세요. 일곱째, 혈행을 방해하는 모자는 되도록 쓰지 않는다. 직업상 모자를 자주 착용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약간 넉넉한 사이즈의 모자를 사용하고 탈모 예방을 위해 모자는 자주 벗어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째, 알코올과 흡연은 탈모의 간접 원인. 알코올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신진대사를 저하시켜서 두피와 모발에 올바른 영양 공급을 방해합니다. 담배 성분 중에 니코틴은 일시적으로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의 흐름을 방해해서 두피와 모발에 손상을 줍니다. 네, 이렇게 탈모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들을 살펴봤고요. 덧붙여서 두 가지만 더 강조해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두피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머리는 이틀에 한 번 혹은 사흘에 한 번만 감아도 충분합니다. 또 남자분들에게는 린스는 필요 없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만일 린스를 쓸 때는 머리카락 끝에만 바르는 것이 좋겠습니다.